예, 안녕하세요. 이병호 수집TV의 이병호입니다. 아, 제가 오늘 어제 이어서 2009년 캡슐 작업을 계속 진행되기 2009년이고요. 그 저번에 2019년이 그 종이 홀더 작업을 하고 좀 남아서요. 같이 남으면 같이 캡슐 작업을 하겠습니다. 예. 그 장갑은 어제 그좀 실험을 하냐고요. 제가 써가지고 예, 오늘은 그냥 맨손으로 조심조심 하면서 예, 잘 하겠습니다. 조심조심. 그 처음 미사용자는 굉장히 그 브라이트하고 굉장히 그 깔끔한 느낌? 예. 티가 없어서요. 굉장히 보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뒤집어져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7개가 남았네요. 자, 이제 뚜껑을 덮겠습니다. 뚜껑을요. 이게 그 저번에 썼던 것보다는 약간 이게 볼록하거든요. 아마 제조 회사들이 틀려서 아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반대로 덮어주세요. 예, 이렇게. 혹시 지금 10원짜리를 모으시려고 하는 분들은 9주화 먼저 모으시고요. 그 다음에 신10주를 모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수집뱅크 코리아 보니까 아주 재고량도 풍부하고 예, 많이 그살 수가 있으니까요. 신10주보다는 9주를 먼저 사시고 아니면 9주를 예, 사용제를 모은 다음에 먼저 뒤집기를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예, 신10주를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됐고요. 예, 2009년 하나가 더 있어서요. 뒤쪽에는 이제 그 뚜껑이 있는데요. 예, 뒤쪽에 이쪽에서 연 거는 밑에 바닥이고 이쪽에는 뚜껑이 있습니다. 일곱, 예, 여덟, 예, 이렇게. 한 김에 마무리를, 예, 다 하겠습니다. 2009년은 이제 그 발행량이 예, 3천만 개잖아요. 예, 3천만 개, 10원짜리 3천만 개는 사실 굉장히 그 적은 수량입니다. 엄청나게 적은 수량임에도 불구하고 예, 수집뱅크 코리아나 이런 데 여분이 많은 걸로 봐서는
인기가 많이 없는 걸로 예, 판명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 2009년 주화가 모두 다 완성이 되었고요. 여기 좀 남아 있는 걸로 예, 2019년 예, 주화를 예, 하겠습니다. 2019년은 사실 그 발행량이 정확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5천만 개 이상이다라고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인지 모르는데 예, 시중에서 사시면 1,000원이면 예, 1,000원이면 넉넉하게 한그 롤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800원? 800원에서 1,000원이요. 예. 그 정도면 사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무들을 그 60개를 모두 다 이게 하면 60개가 완전히 예, 캡슐 작업을 한 건데요. 그중 50개는 예, 그 2009년을 한 거고 예, 나머지는 예, 2019년을 한 겁니다. 예. 미사용은 딱 뜯을 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깨끗하고 티가 하나도 없고 예, 완전 그 금속의 고유한 빛깔을 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선생님들도 예, 아마 굉장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좀 약간 흑점이 있네요. 이렇게 해서 거의 예,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예, 암수가 다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가 남았네요. 예, 하나가 남았어요. 그래서 2019년 됐고요. 이 남는 거는 예, 홀더 처리를 하겠습니다. 뭐 굳이 뭐 2019년 뭐 귀하지도 않은데 예, 홀더 처리를 뭐할 이유까지는 없지 않냐 그러는데요. 예, 일단 미사용이니까요. 예, 미사용이니까 홀더 처리를 하겠습니다. 또 개중에는 또 구하지 못하고 필요로 하신 분들도 예, 있으니까요. 홀더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이병등님이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렇게 홀더 처리한 다음에 고무줄을 묶으면 여기가 그 패킹이 돼서 공기가 완전 차단된다고 합니다. 예, 한번 예, 해보실 만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종이 홀더는 장점이 그 습기가 있어도 종이가 머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그 습기가 어느 정도는 완충됐는데요. 그래도 완전히 완충되진 않으니까요. 그렇게 패킹을 해서 하면 예,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비닐이 완전 두 개가 붙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국산인 경우에. 아, 거의 마무리가 다 됐네요. 예, 마지막. 예, 마지막 여기 흑점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인데요. 예, 그래도 모든 수집품은 귀하니까 일단 예, 하겠습니다. 예, 흑점이 생겼어요. 아마 습기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요. 아, 원래 상태는 거의 없었을 것 같은데 아마 맨 맞은 가에나 아니면 습기 때문에 예,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래서 홀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보시면 2019년이요. 비교해 보시면 그냥 반딱반딱하고 굉장히 예쁜 걸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 초등학생에게 선물해 준 적이 있거든요. 초등학생한테 선물해 줬는데 굉장히 그 신기해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이 캡슐에 넣어 있는 게 예, 굉장히 반짝반짝하잖아요. 예, 그래서 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예, 이상 이병호 수집 팁에서 2009년 예, 캡슐 작업, 2019년 더불어서 홀 종이 홀더와 캡슐 작업을 예, 시작했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 이 캡슐 작업한 거는 여기에 저번에 캡슐 작업한 거에 넣어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병호 수집 팁의 이병호였습니다.